관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있게 하다 보면은 하던 것도 잘 되고 자신 없게 하다 보면은 하던 것도 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 강점이요? 볼 때리는 손목 스냅? 안녕하세요. SK 슈가 글라이더즈 라이트윙 김선아입니다. 제가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이 이제 핸드볼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집에서 이제 심심하니까 언니들 보러 갔었는데 핸드볼 공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고 왼손잡이인데 핸드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했던 게 벌써 21년이나 됐어요. 핸드볼 하고 실업팀에 입단했을 때 제 이름보다는 언니 김오나 동생 김선아로 많이 불렸었어요. 언니는 이미 제가 입단하기 전부터 실업 무대 먼저 밟고 대표팀에 가면서 이미 핸드볼계에서는 존재감이 되게 컸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김오나 동생 김선아라는 타이틀이 항상 따라다녔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언니는 저한테 많은 힘이 되는 존재예요. 제가 스스로 무너질 때 포기하지 않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저한테 해줘요. 선수 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점도 많았었는데요. 부상당하고 복귀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처럼 경기력도 나오지도 않고 제 스스로가 많이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잘 뛰었던 그런 영상들 찾아보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많이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힘들어할 때 팀 동료들이나 선생님들이랑 제가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끔 기다려주셔서 더 부담 없이 하다 보니까 제 기량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먹는 걸 좋아해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좀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직업이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제 팀 동료들이랑 운동해서 시합 나가서 승리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매번 저희 SK 핸드볼팀에서 재능기부를 나가는데 아무래도 핸드볼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핸드볼을 알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행복을 느끼고요. 그리고 매번 재능기부 갈 때마다 설레는데 핸드볼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핸드볼 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볼 경기가 속도도 빠르고 엄청 긴장감이 넘치거든요. TV로 보는 것보다 경기장 나오셔서 직관하시는 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오는 데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